다음 세대를 위한 블레스드 교육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뉴욕 한인교회 이용보 목사를 만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입니다. 1월이 한 해의 시작을 알려준다면 2월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예고해줍니다. 새로운 시작에 이어 또 다른 시작인 2월. 새로운 마음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희망이 보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블레스드 교육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뉴욕과 뉴저지 650여 명의 교사들이 모여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배우고 또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와 일꾼을 세우는 2020 블레스드 컨퍼런스가 지난 1일 토요일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모집 정원 650명이 모두 등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서로 세워가는 사랑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실제적인 교육 내용으로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컨퍼런스는 오전에는 전체 강연을, 오후에는 주제별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뉴저지 초대교회 박형은 목사는 서로 돌아보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다음 세대를 잘 돌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아시안 아메리칸에게 복음을 전하는 솔라이 공동 설립자 스티브 장 목사는 1세와 2세의 믿음을 비교하며 2세들이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동대학교에서 10여 년간 교목을 지냈던 황영호 목사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주제별 강연에서는 교회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소통, 번아웃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등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견고히 자라나며 사랑으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참석자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지난 1일 토요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도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한국을 위해 기도했으며 미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황창엽 준비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기도회는 이준석 목사의 대표 기도에 이어 뉴욕 장로 성가단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이날 모세의 두 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양민석 목사는 우리는 먼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뉴욕 지회장 강현석 장로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이어 참석한 이들은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마바을 목사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 현실을, 장철우 목사는 미국의 경제를 위해, 조셉방 목사는 차세대를 위해 각각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이날 특별히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 두상달 장로가 자리를 함께했으며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론킴 하원의원이 축사했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는 계속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교계 단신입니다. 뉴욕 선교 찬양 축제가 2월 9일 오후 4시 30분에 뉴욕 센트럴 교회에서 열립니다. 또한 같은 장소인 뉴욕 센트럴 교회에서 2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주간 뉴욕 선교학교 제30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뉴야 아빠야의 저자 장종택 목사 초청 찬양 집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2월 14일 저녁 8시 30분이며 장소는 뉴욕 어린 양 교회 본당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어도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